안녕하세요. 농사 정보단입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부사겔입니다. 부사겔 중에서도 작은 묘입니다. 작은 묘. 작은 묘 26작은입니다. 나무는 좋습니다. 지금 보다시피 옆가지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요 정도 같으면은 자 1mm는 그러니까 1cm, 지름 1cm는 다 넘습니다. 턱묘가 최하라도 1cm 이상 돼야 되거든요. 1.2cm 이상 돼야 됩니다. 작은 묘는 뭐 사과 농사 짓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. 작은 묘는 아무래도 이중대보다는 수확이 더 빠르고요. 또 밀식 재배할 때는 또 이중대는 밀식 재배하기 힘든데 아무래도 작은 면은 밀식 재배하기 더 좋죠. 이중대 묘목은 자 일반인분은 잘 모르죠. 이중대하고 작은 면 자체를요. 자 일반인분들은 이제 이중대 같은 경우는 수확도 작은 보다 좀 늦고요. 횟수가 늦어요. 같은 시기에 뭐 늦게 따는 게 아니고요. 작은 묘 같은 경우는 내년 23년도 심으면요 잘하면 24년도 조금씩 따요. 근데 이중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심는다 해서 24년도 따지는 못해요. 뭐 25년 26년 가야 됩니다. 나무 상태는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보면 가지를 좀 나와 있는 게 좋고요. 옆가지들 나와 있는 게 좋고요. 나무 이거 수피가 그죠 좀 윤기가 나는 게 좋아요. 윤기가 나는 게 반질반질한 게 좋습니다. 뭐 여기까지들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요 밭은 이제 이게 약간 비누로 보시면 색깔 보고 철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지하수예요. 그 색깔이 좀 이렇습니다. 나무 상태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나무 가격은 작은 묘 지금 13,000원에 판다 판매하신다 하네요. 턱묘 기준 해가지고요. 요 지름 있죠. 지름 요 지름이 최하라도 1cm 이상 돼야 됩니다. 1cm 요 지름 폭 있죠. 턱묘가요. 뭐 제가 볼 때는 기본 턱묘 같은 경우는 뭐 1cm 뭐 이런 거 1.5cm 되는 것도 있고 그죠. 기본 뭐 1.2cm는 넘는 것 같아요. 또 작은 묘라도 26작은이 있고 9작은이 있거든요. 그 사과도 지금은 조금 밑에서부터 해요. 밑에 같으면 뭐 밀양 같은 데도 사과하거든요. 얼음골에요. 포항 같은 뭐 죽장이라든지 상암옥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사과 농사 짓고요. 지금 강원도까지 사과가 올라갔거든요.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제 많이 추운 데는 같은 작은 묘라도 26을 심는 게 좋고요. 조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대 높은 데는 나인 심는 게 좋습니다. 동해 때문에요. 그 추운 지방에 강원도라든지 그런 데는 작은 묘라도 나인 심으면 동해 입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. 오늘 제가 또 사과 묘목에 대해서 보여드립니다. 농사진 분들 고생 많습니다. 힘내시고요. 신한 골드는 없습니다. 신한 골드는 원래 워낙 인기 있어가지고요. 이미 거의 한 여름 지나가지고요. 거의 판매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하네요.